그럼 이제 점 보실 분 여기 점 언제 봤어요 여기서? 올 초에 봤어요 설 전. 근데 왜 보러 왔어요 또? 아 그 저번에 봤던 게 예. 좀 많이 맞아서 많이 맞아서 다른 거 또 네. 보시려고? 네 일단은 일단 저 나갈게요 보세요 한 거 작년에 본 끝나면 불러줘요 작년에 본 거 아닌가? 올 초에 봤어요 아, 네. 신년 미안해 미안해 신기한 일이 네. 신경에 눈에 변화가 좀 많았네 그쵸 네. 많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잘 지냈어요? 네 뭐 성만 얘기할게 하는 거니까 네. 어차피 아, 친구인 거 내가 아니까 네. 성이 뭐였죠? 이씨야 어디 이씨지? 하만 이씨 하만 자 무슨 년이야? 응? 잠깐만 너 어차피 방을 붙이면 안 되니까 물어보고 싶은 거 있고 하고 싶은 편히 얘기해 카메라 의식하지 말고 네. 의식은 내가 하고 있어 꽃이 피고 꽃이 지어야 응? 네 꽃이 피고 내 마음속에 꽃이 피고 본의 아닌 꽃이고 응? 꽃이 피고 꽃이 네. 지어야 네. 다시 또 꽃이 핀다라고 하죠 네. 언니가 그 얘기는 내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때 아닌 연애도 솔직히 내가 어렴풋이 기억나는 건 제가 여자를 만날 시간이 환경이 좀 있는데 또 이제 못 된다고 해서 왜 그러냐 그랬잖아 뭐라도 네. 해보라고 누구라도 네. 만났을 때 근데 올해 인연줄은 있어 네. 연애에 있어서도 애정운은 분명히 앞을 서는데 그게 가슴 조금은 시릴 거야 근데 결단력 있게 잘 결단을 하기는 했어 왜냐면 이 아픔보다 조금 더 장미의 가시처럼 찔린 것 마냥 내가 피를 봐야 되는 상황이 운세란 말이야 응? 그러니까 잘 결정을 했어 그 대신 네. 이거가 지나고 나면 분명히 연애줄이 또 들어와 근데 결혼을 바라보고 나서 네. 무조건 이 사람인가? 좀 빨리 가고 싶은 건 알아 네. 그리고 누구를 만났는데 또 내가 언제를 또 누구를 만나나 생각해서 네. 이게 확고하고 싶고 안이하고 싶고 거기에 또 내가 안정하고 싶은 거는 아는데 결혼 못하게 본인의 할머니가 그렇게 다투진 않아 응? 그리고 조금 집에서 살짝 뭔지 모르게 완전하게 금전줄에서도 해방된 것 같지는 보이지는 않은데 마음적으로는 그때 다녀갈 때보단 마음적으로는 내가 이제 나 살꿀둥이를 조금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을 할 거야 응? 네. 그러면 모아 네. 응, 이제 무조건 모아 그래서 그게 내가 어떤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응? 다음부터 못 나간다는 생각을 나올 수가 있어 커피 뽑아 전부인데 아 이게 예, 다음부터 내가 이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고 네. 내가 이 사람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에 아마 내 환경을 스스로가 만들려고 갈 거야 근데 이 상처가 나면 누굴 만나서 헤어진 게 잘 됐다고 싶어 그 상처도 알고 아 나도 연분을 만날 수 있고 나도 여자를 만날 수 있구나 내 인연줄에 있어서도 나도 사람이 들어온 거구나 왜냐면 누구든 들어와야 돼 인연줄이 열리고 내가 연분줄이 열리잖아 누구든 들어와야 돼 너무 오랜 기다리고 너무 오래 연애를 안 하고 무건을 가다 보면 이게 연애를 할 줄을 몰라 하고 또 시간이 가면 이 사람이 만나 저 사람이 만나 많은 생각에 잡아야 되는 찰나의 순간에 못 잡는 인연줄 그게 많아질 거야 그리고 올해 인연줄은 분명히 열리면서 내년 올 빠르면 음력으로 10월 아니면 내년 3월쯤으로 또 다시 한번 뭔가 인연줄이 들어와 그러니까 그때까지 내가 몸을 좀 내 관리하고 건강하고 그래도 이양지사 낯빛 좋은 게 조금 더 응? 좋은 인연을 좀 만나고 또 그러겠지 아니 나는 뭐 내 환경에 저희가 뭐 이래서요 어? 괜찮아 둘이 살아가면 돼 나는 그렇게 생각을 조금 해 응? 그리고 우리 이동수 좀 보인다
네. 부서 이동인지 어딘지는 모르겠어. 네. 근데 뭐 부서를 이동을 하는지 아니면 내가 있는 곳에서 연결줄이 돼서 완전하게 생판 쪽으로 가는 것보다 뭔가 연줄이 돼 갖고 이렇게 움직여 보이는 게 있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동서남북 사방팔방을 돌아다녔다고 한다면 지금은 뭐 남서나 응? 아니면은 뭐 동북이나 뭐 요렇게 한쪽으로 아니면 남동이나 요렇게 한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막 연말절도 있고 돌아다녀야 되는 응? 그런 게 많았다 많이 꼈는데 조금은 내 팔자 땜을 했다라고 봐야 돼. 뭐 그래서 아직까지는 팔자 땜이 다 끝나진 않았지만 요쪽 지역으로 이렇게 반 정도 우리나라를 나눴을 때 3등분 나눴을 때 한쪽으로 내가 뭐 전라도면 전라도 경상도면 경상도 그렇게 맞든가 경기도나 내가 서울권을 맞는다든가 그렇게 조금 좁혀져서 갈 수 있을 것 같아. 생각하는 곳은 지금 그게 지금 많이 고민 중이에요. 지금 일로 갈까 저로 갈까 회사가 갈까? 지금 제가 있는 지사가 없어지기 시작해서 이제 본사로 내려오라고 하는데 본사는 구미 있거든요. 본사에 구미 있고 또 이제 화성 쪽에도 이제 저희가 담당하는 거래처를 다른 회사가 하면서 오라고 하는데 이제 그쪽 같은 경우는 이제 금전적으로는 이제 많이 이제 지금보다 몇 배는 두 배는 이상은 많이 버는데 그냥 마음이 크게 안 닿고 또 아는 지인이 김포 쪽에서 일하고 있는데 김포 쪽으로 올라오라고 또 얘기를 나오고 구미, 김포 그리고 화성 화성? 네. 화성 패스해. 네. 화성은 패스해. 여기 들어가면 몸이 힘들다. 네. 여기는 인정은 받고 내 심신이 편안할 수 있는데 점점 염분이 끊어져. 뭔가 사람과 끊어질 것 같고 뭔가 사람과 동떨어 거기 안에서의 생활만 할 것 같아. 그래서 장가를 가야지 우리가. 위치상으로도 그렇다고. 그치. 뭐 조금 뭔가 이 지역이 나빠서가 아니라 본인이나 네. 이 사대에 있어서 직장의 사대에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구미 쪽으로 가면은 남자도 도화가 피거든. 응? 어떤 게 핀다고? 도화가 핀다고. 도화? 꽃이 될 수 있다고. 구미 쪽으로 가면 조금 흥이 있다. 유흥이라든가 네. 뭐 흥이 좀 있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 이게 꼭 남, 여자라고 보지 말고 남자도 그렇고 내가 자꾸 자리할 수 있는 그러면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놀 수도 있고 그리고 좋아하는 술을 아직 안 끊었는지 모르겠지만 응? 술을 조금 더 먹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조금은 보여. 근데 버는 만큼 돈은 번다. 네. 근데 버는 만큼 조금은 써. 그럼 이건 우리 하만이시 자손이 내가 이거 조금 줄일까 생각하면 벌어서 여긴 조금 다 이렇게 한 다음에 나머지를 갖고 유흥으로 응? 네.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생판 직업은 아까도 아니라고 했잖아. 연결 네. 라인이 조금 돼서 그렇게 여기서 들어오든 좀 여기서 들어오든 지금 네. 이동은 해야 되는 입장이야. 다 같은 직종이니까요. 이 연결 라인이면 뭐 이 회사에서 거래처든가 뭐 아시는 분인가 이렇게 뭔가 연줄이 되어 있는 끈을 아까 그렇게 할머니가 주셨거든 네. 얘기를 그걸 봤을 때 김포는 성공을 할 수 있는 곳이야. 구미는 돈을 벌 수 있는 곳이고 이해 갔어? 네. 김포는 가서 내가 3년 안에 가서 잘 물어봐봐. 연봉이 올라가든 아니면 내가 하는 만큼 올라가든 아니면 자리 직책이 올라가든 뭔가가 중 업무를 맡을 것 같아. 중요한 업무를 맡을 것 같아. 거기서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독해야 돼. 눈 똑바로 뜨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치열이지 인간 세상들 이게 자리 치열. 어? 그거를 어차피 여태까지 왔잖아. 그지? 고생 많이 했잖아. 응? 그러면 호련이 구미보다 김포로 가도 나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김포를 생각했는데 거기서는 기숙사가 없대서 제가 방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돈은 있어요. 돈은 있는데 그 돈을 지인한테 빌려준 상태라 지금 방을 구할 형태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구미를 잠깐은 내려가 있어야 잠깐. 되는 상황인데 갔다가 얼마 안 있다가 여기 다시 올 수 네.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김포를 목적으로 더 구미 가서 눌러있을 생각하지 말고 김포는 쉴 수 없기 때문에 잠깐 가서 내가 아까 돈이라고 그랬잖아 네. 구미는 그럼 가서 보증금을 만들어 오든 이 친구가 뭐 어느 분이 돈으로 돈 빌려주고 그런 거 하지 마. 아 이거 진짜 믿는 친구랑 이번 달 아 10월 달에 들어오기로 해서 다 그렇더라고. 아니 다른 사람은 안 빌려주는데 그 친구만 왜냐면 제가
그 이제 오랜 동안 알고 지내면서 미안한 감정도 좀 있고. 구미에 한 3개월 가서 잠시 몸을 맡길 수 있고 잠시 내가 쉴 수는 없잖아. 놀면은 손해잖아. 네, 그 들리는 얘기로는 또 본사도 저희 계통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또 있어서 난 김포가 난 것 같아. 얘 김포를 목을 도 얘기해 줄게. 자, 내가 이번에 잘못된 만남이 연인에 있어서 아니 그 분이 나쁜 게 아니야. 본인이랑 이 시기적으로 연애를 조금 가야 되는데 좀 급했어. 또 조건도 그렇고 거기에 돈을 쓸 뻔한 거야. 저도 약간 그렇게 하면서 뭔가 순식간에 지나가는 느낌이라 그렇지. 어머니한테도 알아보라 하고 저도 알아보는 거고. 이게 사람이 뭔가 하나 껍질이 싹 씌이잖아. 근데 너무 기특한 건 뭐냐면 전화해서 나한테 좀 물어보라고 그 이제 밖에 있는 저 친구한테 물어봐 달라고 해서 나 너무 고마웠던 건 그래도 우리 같은 사람들의 말을 가끔씩 눈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가겠다 싶으면 연분이다 생각하고 직진을 하는 경향이 있어. 안 들려. 자기는 답을 구하러 오지. 근데 그래도 물어보고 또 거기 생각하고 또 이제 언니들 아시는 분이 있어서 뭐 이제 연결해서 봤을 때 이 결혼을 했으면 금전은 금전대로 나가. 그렇죠. 상처는 상처대로 입어. 또 내가 누군가를 나도 그래도 누군가 만나게 되면 의지하고 가고 싶고 또 뭐 보호도 받고 싶고 또 기대고 싶고 서로가 내가 또 남자라고 눈물 없진 않잖아. 힘들 땐 그래 내 좋은 사람과 바람이 가면 쐬고 가고 싶고 여유적인 게 없어. 그래서 멈추라는 거야. 또 쫓아다니잖아. 그렇죠. 또 벌어서 본인의 삶은 없어. 내 인생은 없어. 내 인생도 즐기면서 옆 사람도 챙길 수 있는 그 인연줄이 그 연분이 가장 천생 연분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스스로가 다 내려놓게 돼 있겠더라고. 너무 버거워서. 근데 어머니한테 얘기해드리고 장가 갈 수 있다고 얘기도 했어. 그쪽에서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어머니 알아본 데서도 이제 철학관 같은 데서 알아보셨죠. 근데 거기서도 늦지만 사람은 있을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있어. 이게 연분줄이 꽃이 피면 다시 꽃이 지어서 꽃이 핀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춘 3월에 꽃이 피고 그지? 다시 꽃이 살짝 폈었어. 이제 좀 늦은 꽃이긴 하지만 그래도 꽃이 폈어. 그래서 이제 뭐 시들어 가고 이제 가을 되고 겨울을 만나서 다시 그렇게 상처를 치유하고 나면 다시 또 당장 만나는 연분이 당장 안 사귀어도 2년줄로 해서 3월달에 서로가 서로 바라보면서 저 사람 괜찮네 하고 손을 잡을 수가 있어. 그러니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본인의 어차피 자수성가를 해야 돼. 내가 벌어서 내가 늘려서 내가 재물을 좀 더 재테크도 하고 그리고 어디 가서 막 이자 이런 거를 얘기해 준 거야. 그런 거는 하지만 열심히 벌어서 통장 걸고 그리고 뭐 청약 줄 수 있으면 그런 걸 조금 넣어서 부동산은 있어. 여태까지 본인이 문서를 내가 안 잡아봐서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우리들이 얘기하는 뭐 세포 횡재운 뭐 이런 거보단 문서 운은 있어. 내가 정말 어렵사리 어차피 나가는 금전이라고 생각하고 또 올해는 어차피 돈이 나가야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내가 대출금을 갚아가고 내가 빚을 생기면 그게 올 한 해 내가 땜질하고 가는 거야. 그렇게 되면 나는 그걸 갚아갔잖아. 문서를 얻었잖아. 깨먹는 게 아니잖아. 뭐 그거를 막 피붙여서 막 돈을 벌으려고 너무 부동산 투기 그렇게 가지 말고 작은 거라도 하나 내가 나중에 간다 그러면 시모한테 받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봐. 그래서 돈이 깨지는 돈이 안 되고 그렇게 가다 보면 자꾸 돈도 들어와 사람도 들어와. 그러면 그래 다섯 여섯 가서 나 고생 많이 하고 나 잘 살았네 라고 조금은 내가 눈물을 훔칠 날은 있다라고 얘기하셔. 잘 살았네 그리고 이번에 결정 잘했다 애썼다 하셔. 궁금한 것도 직장이랑 뭐 2년줄 그거 물어보는 거지. 그렇죠. 웬만하면 다 그거죠. 근데 김포라고 해도 지도상에는 인천 서구인데 차이는 없죠. 지도상에는 인천 서구를 했는데 김포 시청하고 가깝더라고요. 위치상. 괜찮아. 김포 시청에 아시는 분이 있으니까 뭔 일이지 그리고. 그러니까 김포에 나는 그럴 것 같아. 좀 할 일이 좀 많을 것 같아. 할 일이 좀 많고 그리고 내가 지인의 덕을 잇고 지인을 조금 더 사람들을 조금 더 만나고 좀 괜찮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마저 나중에라도 그 연결라인이 사람이 돈이거든. 귀인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래 내가 지금도 이런 일을 하다가도 또 연결돼서 좋은 더 자리 갈 수 있고 인정받고 그러면 그때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거
그게 성공이야. 성공을 하면 분명히 돈은 따라오게 돼 있어. 본인이 돈을 먼저 쫓잖아. 분명히 돈은 깨지는 사주야. 응? 근데 내가 성공을 먼저 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밑받침부터 집, 그리고 내 자리. 그랬을 때 돈이 1년, 어차피 1년 지나고 2년을 그냥 간다. 정말 가. 어느 순간 보니까 2, 3년, 1년 가 있더라는 거지. 응? 나도 벌써 엊그저께 본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됐잖아. 그러듯이 시간은 가더라는 거야. 근데 메꿔가는 건 달달이 어떻게 해서든 메꿔가는 거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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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하면서 남는 건 뒤로 내문서가 남잖아. 집문서라든지 그런. 뭐 대출을 많이 껴도 돼. 그건 내가 나갈 사주에 내가 빚을 땡기는 거야. 그게 대출의 빚. 뭐 주식을 하기 위한 빚이 아니라 뭐 어디 막 쓰고 먹고 쓰고 막 흥청망청하기 위한 금전이 아니라 뭔가 내가 가져와서 그럼 그것도 빚으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 그걸 미리 만들어도 돼. 땜질 액땜질을 하고 가라는 거야. 최소한의 뭐 어떤 정성이든 굳이든 뭐 기도든 안 할 거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우리가 뭐 무속행위라고 초를 켜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행위를 하면 더 큰일이 나지만 내가 사람으로 인간으로 태어나서 내가 가진 운을 조금 지킬 수 있는 거 지키기만 하면은 돈 버는 거 같아. 모토가 그랬어요. 빚지는 것이라서 남들 절대 더 많아요. 제가 모은 돈 제가 쓰고 그러다가 아, 아니다 싶어 혼자 산으로도 갈 수도 있어. 가끔 그럴 시간 한 번 본 적 있어요. 아 한동안 이렇게 딴 데 들어가서 그냥 머리 좀 식히고 올까 이런 아니야 자리를 높일 수 있는 운은 있어. 그런 사람이 뭐 하려고 산에 들어서 자연인이다 살아. 아니 이게 그냥 한동안 이제 잠깐 머리를 식히고 싶을 정도로 그럴 때가 있어. 그럴 땐 전에도 왔을 때 얘기했을 텐데 산을 타. 산을? 응. 그냥 의미 없이 산을 타. 앞산이 됐든 뭐 낮은 산이 됐든 자꾸 공기를 마셔. 차에서 직장에서 내가 계속 보면 맨맨 보이잖아. 찍고 다니는 거잖아. 네. 뭐 있어 딱 자고 회사 가고 저녁 먹나 네. 뭐 한잔 하고 그냥 난 스스로 예전 지어가 자고 또 네. 기절을 자고 이거잖아. 네. 남자도 우울증 온다. 남자도 우울증 온다. 공기 하나 뽑자. 다 웃습니다. 오늘 하마는 이시에도 자손이다. 또 오늘 빌어가는 자손에도 공유집니다. 구미 쪽으로 다시 방에도 직장에도 있어서 자기 이동이다 있습니다. 이동 터전으로 할 적에 그래도 좋은 운수로 다녀볼 적에 할머니 다시 찾았어요. 다시 찾았을 때 누우셔서 부가 잘 팔아다 주실 적에 김보라. 아 뭐가 보람이 지금 거기서 뽑아야지 얼굴이 안 나와. 노랑이 지금 이거 갖고 있어. 갖고 있어. 나! 산 많이 가. 산 많이 가고 산소 좀 돌아봐. 여기 얘기 했던 거 같지? 산소 좀 돌아봐. 돌아보라는 건 그냥 내 마음 답답할 때. 그럴 때 가끔씩에 내가 가서 그냥 약주라도 하나. 포랑 약좀 꼭 가져가고. 그냥 한번 갔다 와야 그냥 원래 우리 못 가니까 우리들이 대신해서 거기 산신님께 네. 빌고 오는 거거든. 그래서 산기도야 네. 산천을 돌고 본향 본산 문을 열어서 이제 그런 뭐 문서도 있는데 그거보단 그래도 내가 스스로가 뭘 하요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들이 앞주겠다. 그래도 자손이 잘 되게끔 내 조상이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망하게 만들지 마라. 나 토전 이동에 있어서 제수로가 도우셔서 산에 갔다 오고 나면 산소 갔다 오고 산에 갔다 오고 나면 좋은 일 있겠다. 올 설에도 몇 년, 한 10년 넘게만 증자할아버지며 갔던 것 같아. 잘했네. 할아버지면 명절 때마다 가니까. 잘했다. 잘했다 정말. 잘했다. 살짝 또 예민함이 있다? 그런 거 예민함. 글쎄 지금 제일 큰 게 머리에서 계속 이게 맴돌다 보니까 다른 거는 그냥 잊혀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자리를. 그건 제일 크고 구매해서 눌러앉지 마. 아 그거는 저도 그런 생각이 없는 게 본사에 지원을 내려가면 제가 가서 번보다 쓴 돈이 더 많아요. 네. 아까 할머니 해주셨잖아. 네. 벌긴 벌어. 네. 여기 있는 멤버들이 술 좋아하고 이런 좋아하고 아유 영거 마셔라. 그 있어 분명히. 네.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조심해. 벌면 뭐해. 많이 벌면 뭐해. 지킬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계속 술만 먹으면 이제 유흥으로 계속 가자고 이제 코드기고 안 간다고 해도 끌고 가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제가
매번 그랬어요. 뭔데 버는 것보다 쓰는 돈이 더 많다. 안 간다. 또 다른 사람이 또 그렇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저도 오래 있을 생각은 없고 잠깐만 있다가 올라오려고 노력하고 있어,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렇게 가서 잠깐 뭐 놀지 않고 쉬지 않고 일을 연달아 끊어가서 김보도 자리가 본인이 올라오겠다 싶으면 올라올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다 정리할 거 빨리빨리 정리하고 털 거 얼렁얼렁 털고 네. 또 기회가 됐어. 왜냐면 내가 뭐 아픔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나름대로는 뭐 아쉬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새로운 곳에 가서 또 정신없이 적응하고 그러다 보면 먹는데 못된 거 배워갖고 오지 마. 발목 잡히는 일 만들지 마. 네. 명심해. 네. 그럴 만한 일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다. 네. 자꾸 얘기하는 거, 승현이가 네. 응?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얌전히 있다 와야죠. 얌전히 있다가 술만 먹고 기억 안 나서 필링 끊겨서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조용히 있다가 네. 발목 잡힌다 그때는 네. 위도 줘도 안 된다. 네. 응? 그럴 때 내 성공을 감고 나면 인정받아서 군정도 올라가. 그러니 올해에 문서의 계획이 없다라고 해도 내가 아등바등 조금 해서 저질러놔. 분명히 저질러놓으면 만들어서 저질러라 그러면 안 된다. 본인은 저질러놓으면 매건 가. 그러면서 힘들어 힘들어 투정 부리곤 하는 건데 매건 가. 분명히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작은 뭐 원룸이 됐든 작은 뭐 빌라가 됐든 주택이 됐든 내가 할 수 있는 여건 안에서 할 수 있는 금전의 활용 안에서 해봐봐. 응? 집을 사야 돼. 응. 사. 집 살 때 그때 다시 봐. 동서남북에 그날 올해 살지 내년에 살지 모르니까 동서남북 조금 보면서 춤 없고 그렇게 봐. 그리고 어차피 동서남북 방이 보면서 본인이랑 맞는 동서남북 방이를 할머니가 주실 거야. 그때 봐. 망해 먹게는 만들지 않아. 아니 그때도 이제 집 같은 거 아파트 사라고 그때 하셨었는데 또 나오는 거 보면은 뭔가 나한테도 운이 운이 맨날 있지 않아. 매년 매년 있지 않아. 내가 죽을 때까지 있지는 않아. 잡는 찰나야. 그지? 그 찰나야. 아 그때 말씀하셨는데 살 걸 후회해가지고 다시 오지 않아. 돈이 있으면 사겠지. 그치만 그 터전 얻으면서 다른 걸 이룰 수도 있어. 알겠죠? 그게 좀 고민이야. 한 곳에 정착하고 싶은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정착하는 게. 계속 이동만 하니까. 전에 그랬지. 한 곳에 정착해서 너무 이제 버겁고 힘들고 한데 김포로 오게 되면 조금 움직임이 이 노선이 좀 작아지고 구미 가도 노선은 지금 했던 것보다 조금 움직임이 거리상으로도 좀 줄어들 것 같아. 근데 김포로 오면 거리상으로도 줄어들고 지금 만나들은 지인보다도 조금 더 나한테 이로운 지인을 만나면 그게 귀이냐. 거기 속에서 내가 조금 더 발전하고 롤모델이 있으면 저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 라고 내가 따라가는 운세가 또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 조금 생각해서서 그랬으면 좋겠고 애기도 있다. 애기도 있어. 응? 빨리 갖고 싶긴 한데 1년만 있어. 때아니가 결혼한다는 소리 또 나오니까 그때 여자는 좀 괜찮다. 그때 여자는 잘 챙겨주면서 조광시처보다 현무왕처로 좀 얻어야 돼. 남편이 벌어다 주는 것 같고 이러지 알길 살 때 그리고 용돈을 받아서 써.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 여자가 들어와야 돼. 또 그렇게 살아가고 싶고 아마 가정을 이루면 많은 게 달라질 거야. 그 엄청나게 보호하려고 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 또 궁금한 거 겸사겸사 얼굴 보러 그리고 그때 얘기도 그렇고 또 그러셨습니다. 뭐 직장도 그렇고 인연줄도 그렇고 애정운도 그렇고 보고 싶고 제일 크죠 뭐 그것들이. 근전은 뒷전은 일단 내가 움직이는 게 제일 큰 거니까. 잠시 잠깐 난 김포로지 꼭 피긴 한데 구미에 남겨있지 말고 또 얘기 나오는데 김포로 목을 듣고 계속 움직였으면 좋겠어. 구미로 가면 너무 많은 화가 끼면 쓸데없는 벌들, 쓸데없는 나비들이 많이 보일 것 같다. 자리를 인천에 잡은 건 어떤 건데요? 집? 그쵸. 집. 나중에 집을 살게? 네, 나중에 살게 되면 김포 아니면 인천 둘 중에서 만약에 살게 되면 인천에서 출퇴근은 가능한데 출퇴근 거리가 멀 뿐이고 이제 김포나 인천이나 나쁘지 않다 생각하건 저는 이제 나중에 목을 둘 자면 목 그 자리를 잡자면
지금 뭐 사거나 내가 다 방을 얻을 때. 네. 김포에서 살짝 경기도 쪽으로 올라오는 그 두 동,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포 다음 모 다음 모 다음이잖아. 네. 응. 두 동, 그러니까 두 개 동 동이란다. 두 개의 지역. 그 그거 네. 아니면 인천. 그렇다고 인천이 너무 바닷가랑 가 있는 쪽 가면 안 돼. 왜냐면 물이 많아. 물이 많으면 자꾸 응산해져. 그럼 자꾸 안에서 고여. 그럼 내가 거기서 이제 겨우 나왔는데. 그지? 솔직히 살짝 뭔지 모르게 변하죠. 그래서 어? 고향이 바닷가니까. 그러니까 물이 많다고. 태어난 것도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물이 많아. 그래서 산도 가라는 거고 좀 물과 토와 목과 어? 조합이 돼야 돼. 음과 양과 조합이 돼야 돼. 그지? 알겠죠? 그리고 밤에 밤이 돌아다니면은 음산한 사람이, 음이 많은 사람이 자꾸 음란하게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다닌다는 게 아니라 산에 가서 햇볕도 좀 쬐고, 산에 가서 나무도 좀 보고, 흙도 밟아보고, 그러면 내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이건 비방이야. 응? 가르쳐 주는 거야. 그렇게 좀 자연과 한번 그렇게 가봐. 그러면 속에 있던 여기가 뭔가 탁 트이고, 생각이 조금 더 좋아지고, 막 이런 생각이 들면 점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계획이 확실하게 돼. 그리고 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가 알아듣게 돼. 근데 심이 편해져. 아니, 어릴 때 뒷성을 보라면 편하긴 하더라고요. 힘들 때. 아버지가 산 타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남녀 고독해. 요새 이양 물고 산 타면서는 내가. 산악회 들으셔갖고 뭐 여기저기 많이 타시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혼자 가. 산악회 드시지 말고 혼자 가. 아니, 저는 든다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다니셨었는데 회사 동료들하고 저는 이제 혼자 다니는 게 좋긴 하더라고요. 누구나 마치 이렇게 산 타고 있는 것보다. 커보니까 이해가지 부모님이. 이제 본인의 삶이야. 응? 내가 그동안은 그래도 가족 책임지고 오느라고 애썼다고 하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 살궁이 그래도 괜찮다 하셔. 살 수 있다 하셔 그들도. 그러니까 조금 내려놓고 내 가정 꾸미는데 좀 힘 기여했으면 좋겠어. 알겠어. 집사할 때 또 와. 알겠어요. 대표님! 네. 네. 어, 대표님 이러니까 이상해. 아, 네? 네, 나가시면 돼요. 네. 네, 이쪽 쳐다보는데 이쪽 각도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튼, 끝! 네.